10년이 어떻다? 이런 장기 예측은 하지 마라. 주식은 3에서 30개월만 예측을 하는 거다. 캡슈어가 또 친절하게 앞으로 다가올 반등에 대한 준비물도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에릭과 함께 드디어 나왔습니다. 켄 피셔.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죠. 캠피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캠피셔 얘기 가져왔고요. 캠피셔가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한 얘기를 싹 다 긁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캠피셔 얘기는 아마 이거 하나 보면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캠피셔가 제가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올해 이제 투자 업력만 50년 된 구루 중에 한 명이고요. 본인의 이름을 딴 운용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걸 최고의 투자 자문사라고 7년 연속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2천억 달러가 넘는 이제 자금을 굴리고 있고 본인 재산도 뭐 6조 원에 가까운 굉장히 조만장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분은 사이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주기를 얘기하는데 이 주기를 굉장히 투자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뭐 지금은 뭐 주기상 강세장 초기고 지금 뭐 하락장이고 근데 이럴 때는 이런 주식이 잘 해나가더라 라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주식 중에서 성장주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대표적인 지표인 PSR도 이 켄 피셔가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이 전문가들을 조금 안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제 시황을 얘기하는 전문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캠피셔의 이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분 이제 단기적인 뷰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이제 호들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들갑 떨지 마라. 캠피셔의 그렇죠. 이제 이쁨을 받으려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분 이제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무에 관련된 책만 몇천 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나무같이 우직한 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침마다 좋은 이야기 있을 때 좋은 썸네일, 안 좋은 이야기 있을 때 안 좋은 썸네일 할 때마다 아 이게 너무 호들갑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캠피셔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래서 요즘 이 10년 횡보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레이달리오도 얘기하고 뭐 많은 구루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앞으로 10년 횡보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는 10년 횡보론이 나오는 상황이 본인이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닥이 언젠지도 궁금하지만 또 바닥까지 얼마나 떨어질까 또 이제 관심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주식시장이 바뀌어서 내년 1, 2분기까지 쭉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 시원시원한 그 느낌이네요. 그냥 뭐 직구네요, 직구. 네, 뭐 재는 거 없이 딱 이렇게 시기까지 맞춰서 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10년 횡보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때만 되면 나오는 돌림 노래다. 본인이 업력이 50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한번 지켜봤는데 이 하락장의 말미 그리고 강세장의 초입 이게 변환되는 요 구간에서 항상 이 10년 횡보론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서 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런 10년 횡보론도 이런 시기만 되면 나오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냥 때만 나오면 그냥 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무게감이 좀 있는 레이달리오와 드러킨밀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캠피셔는 가볍게 돌림노래 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뭐 아예 한 방에 일축을 해버렸는데요. 10년 횡보론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고금리거든요. 인플레이션 고착화. 그래서 고금리도 그것 때문에 고착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 라는 게 뭐 이 횡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캠피셔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한 80년대를 쭉 보면은 80년대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평균 10%대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80년대에 이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7.5%였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10년물 금리가 4% 정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고금리가 고착화된다고 해서 앞으로 주식이 안 오른다? 아 이거 80년대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80년대 얘기하고 70년대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금리도 높았고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한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가는 많이 올랐다. 여기가 이제 88년이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뭐 10년 횡보 하는데 10년 횡보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은 그걸 고려해 봤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952년 이후로 10년간
본전을 못 찾은 그 기간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횡포가 정말 이 자주 나오는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또 10년 횡포가 있었을까 했을 때 본인이 동의 못하는 횡보장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3년 동안 하락을 하고 다시 좀 오르다가 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라서 10년 횡보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캠쇼가 봤을 땐 이거는 좀 억지라는 거죠. 닷컴 버블이 터지고 3년 동안 하락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또 몇 년간 오르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캡 자기 맘대로 자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툭 잘라서 이거를 횡보장이라고 한다? 나는 여기에 동의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바닥이 한번 나오냐? 딥이냐? 더블 딥이냐? 요것만 있을 뿐이지 L자로 이렇게 쭉 가는 구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L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를 때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빠질 때는 공포에 의해서 빠지기 때문에 멀리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다 빠져버려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L자는 없고, 빠지면 많이 빠지거나, 오르면 오르는 거지, L자 이런 건 쉽지 않다. 네,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내가 봤을 때 66%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진 시점에서, 1년 뒤를 보면은 주식이 오를 확률이 한 66% 정도 되더라.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점은 언제 회복을 하냐. 고점을 회복하는 기간도 역사적으로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중간값이 10개월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것도 여러모로 횡보가 안 된다는 사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는 확률 싸움인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10년 횡보를 할 확률과 10년 횡보를 하지 않을 확률, 여러모로 봤을 때 횡보를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캠쇼 같은 경우는 10년이 어떻다 이런 장기 예측은 하지 마라. 주식은 3에서 30개월만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 예측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도 결국에는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건데, 근데 이런 10년 장기 예측을 보면은 수요 사이드만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뭐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라고 예측을 하는데, 주식의 공급 측면 예를 들어서 뭐 IPO를 한다든지 어떤 회사가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뭐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공급 사이드는 예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장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이제 수요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의 심리, 이제 금리, 그리고 이 경기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식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급은 말씀 주신 대로 IPO, 뭐 인수 합병, 그리고 상장 폐지 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정말로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고요. 그거는 주식의 공급을 의미하죠. 그런데 2022년 올해는 정말 IPO가 없었거든요. 그럼 공급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내년에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캠피스가 얘기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10년 횡보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10년 횡보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봤을 때는 불신의 염세주의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염세주의라는 거는 뭐냐, 사람들이 좋은 시도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 아 나 못 믿겠어, 좋은 거 다 필요 없어, 나 못 믿겠어, 그냥 나빠 라는 이런 염세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캠피셔가 봤을 때는 이런 불신의 염세주의가 나온 게 보통은 이제 하락장의 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의 염세주의에 대표적으로 속하는 10년 횡보론 같은 게 나왔던 게 이게 바닥상인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저는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때 더 이상 어디까지 올리느냐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제 얼마나 길게 봐야 되는지도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하다가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갈 거예요.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완전 염세주의네. 이제 끝났네.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캠피처가 봤을 땐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 불신의 염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 상황이 안 좋냐 같이 한번 짚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기업 실적이 그만큼 안 좋냐? 이거 보면은 검은색은 제 CPI고 빨간색은 제 기업의 EBITDA 마진, 매출액 대비해서 EBITDA가 얼마나 되냐라는 마진을 나타내는 건데, EBITDA 마진이 뭐 20%가 좀 넘거든요. CPI랑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아유 뭐 정말 침체 맞아? 이제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자주 나오는 내러티브 중에서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제 연준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캠프셔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대출 중과율을 보니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아니, 금리가 올려서 경기 침체가 되려면은 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야 되는데, 대출은 이거 왜 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이 연준에 의한 경기 침체설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킹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워낙 이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자산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이 달러 지수와 S&P 주식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세기 때문에 주식이 약해진다. 이거는 설득력 없는 얘기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달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니까 아무 관계없이 움직이네요. 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유럽이 문제다, 유럽이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이 예측치가 0.1%였는데, 뭐 실제는 0.2% 나왔거든요. 이것도 예측치보다 잘 나온 것도 뭐 현실이 나쁘지 않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원자재들이 대부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통화량도 이제 M2가 CPI를 한 1년 반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M2도 이미 옛날 옛적에 꺾였다는 거죠. 그 외에도 공급망 문제도 지금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나오는 CPI는 반성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런데 말입니다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로존에서도 독일이 예측치보다 성장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독일 GDP 뭐 예측치보다 잘 나왔는데? 아, 근데 CPI는 11%나 나왔어. 독일이 이번에 그 에너지 대비를 되게 잘했어. 천연가스를 많이 저장해놓고, 이번 겨울은 에너지 대란 없이 날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그 이번 겨울은 그렇게 나는데, 그럼 2024년 어떡하고, 5년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좋은 거는 다 무시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나쁜 것만 지금 집중을 하는 현상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반전. 나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 이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캠프셔 얘기에 따르면은 하락장에서 반등을 할 때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리가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딱 먼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아, 지금 주가 오르는데 이거 왜 올라? 이거 지금 상황 안 좋은데 전혀 호재 아닌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이제 정말 이제 상황이 반전됐구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빵 반응하면서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지금 펀더멘탈은 정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좋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커져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서 정말로 펀더멘탈도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좀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좀 쉬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캠피셔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현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심리는 너무 심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 변곡점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장의 바닥이 언제냐 중요하지만 이제 바닥까지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것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프는 이제 캠피셔가 제시한 전형적인 하락장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이 선행적으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3분의 1 구간에 갑자기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하락장이 이제 바닥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3분의 1 이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락장에 30%가 빠졌고 하락장 기간은 한 30개월이라고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 30개월 구간 중에 3분의 2인 20개월 동안 전체 하락폭의 3분의 1, 10%포인트가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0개월, 3분의 1 구간에서 나머지 20%포인트가 한 번에 쭉 빠진다라는 게 이제 캠피셔의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빠지다가 쑥 빠진다는 얘기네요. 막판에 많이 빠진다. 근데 막판에 이렇게 많이 왜 빠지냐? 캠피셔는 이걸 이 항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 이제 주식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카피츄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카피츄레이션. 캐피츄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에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 캡슐레이션이 안 나올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죠. 아. 올해 S&P 500과 채권과 금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이거 뭐 주식만 빠진 것도 아니고 채권도 올해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금은 이 연초 대비로 보면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만, 이게 연초 대비로 보면 많이 안 빠진 이유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요때 상승을 해서 요것 때문에 많이 안 빠져 보이는 거지. 이 기점으로 잡아서 오늘날까지 보면은 금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캡슐가 볼 때는 지금 뭐 도망갈 자산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던지고 뭐 어디로 갈 거냐, 채권으로 갈 거냐, 뭐 금으로 갈 거냐, 그럼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갈 거냐. 부동산도 모기지의 미국의 모기지 평균 상한액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이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뭐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원체 높다 보니까 모기지 상한액이 아직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주식 팔고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살래? 이렇게 지금 대출 금리가 높아가지고 이제 상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으로도 도망 못 간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금 금리도 캠피셔가 지금 봤을 때는 하일드 높은 고금리 상품들이 한 3%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뭐 한 0.16%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아주 크게 주식에서 빼고 예금으로 도망갈 유인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한꺼번에 막 던지는 그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얘기는 캠피셔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 이걸 또 호재로 생각을 하시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채권에서도 너무 많이 깨져서 주식 살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망가져가지고 주식 팔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안 팔 거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건 또 신박한 그런 의견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분기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피셔가 사이클 매니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의 주기를 따져서 마치 우리가 이 일기예보에서 평년기온을 보듯이 주기를 이제 보통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캠피션은 이 주기를 대통령 임기에 대입해서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대통령 임기 2년차 4분기에 83% 확률로 주식이 상승을 하더라. 그 다음에 임기 3년차 1, 2분기에는 88% 확률로 상승을 하더라. 와. 그리고 또 보니까 이 터닝포인트가 바로 중간 선거더라. 근데 또 이제 지금이 이제 임기 2년차 4분기다 보니까 이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그 과거의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이번에도 그러겠다 라고 자기 확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요인이 오히려 또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캠피션은 그럼 왜 주기를 봤을 때 사이클은 뭐 그렇다 치고 왜 중간선거 하면은 오르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캠피션은 중간선거를 하면은 보통 뭐 어느 쪽 한쪽이 크게 이기는 게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뭐 이렇게 정치적 교착 상태 50도 50, 6대 4이 정도로 보통 끝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거다. 그러면 왜 이 교착 상태가 주식이 오르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이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법안이 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제 큰 변동성이 없으면은 사업가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내가 사업하는데 어떤 굉장히 내 사업의 이 진로를 바꿀 만한 큰 규제도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굉장히 또 세제가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고,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주식하는 거 엄청나게 뭐 세금 낼 일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도 뭔가 어떤 새로운 뭐 규제나 어떤 법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또 엄청나게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이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착 상태가 주식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논리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면, 이제 그 중간선거 이후에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좀 완화되게 되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혹은 정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좀 논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어쨌든 교착 상태로 결론이 나야지 이게 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캠피셔 논리에 따르면. 근데 캠피셔는 이번 중간 선거도 본인이 봤을 때는 교착 상태로 결론 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이든 인기가 굉장히 없거든요. 바이든의 지지율과 이제 다른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나타낸 건데 뭐 거의 뭐 그 인기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수준으로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민주당이 압승하는 건 힘들다. 그리고 원래 이제 집권 2년차의 선거는 여당한테 좀 불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일은 없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공화당이 압승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압승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캠피션은 공화당이 압승한 지난 두 번의 선거와는 다르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인데 지금은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캠피셔가 예상하는 대로 어느 한 당이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그 과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캠피셔가 또 친절하게 이 앞으로 다가올 반등에 대한 준비물도 알려줬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장주다 앞으로 이제 반등을 즐길 준비물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 이제 주황색은 러셀 2000의 가치주 ETF고 이제 파란색은 러셀 2000의 성장주 ETF입니다. 이제 둘의 성적을 보면은 당연히 올해는 이제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안 좋았죠. 가치주가 올해는 성장주보다 잘 해나갔는데 근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 시장이 하락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네. 지주가 오히려 좀 덜 빠지고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또 반등한 날을 보면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많이 오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캠피셔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반등 국면이 나오면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훨씬 더 잘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주로 조금 로테이션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많이 빠져서 오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성장주가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캠피셔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경기 침체나 생각만큼 이제 사람들의 이제 우려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우려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반등을 위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반등을 위한 이 세팅이 좀 돼 있다라고 캠피셔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사이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반등이 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게 캠피셔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중간선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 반응에 대해서 캠피셔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사이클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 이번엔 주목해봐라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피셔의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제가 임의대로 한번 이제 구루들이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나눠본 건데 한 9월부터 10월 중순 거의 말까지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있던 이 세 분은 정말 10년 횡보론을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제 한 10월 말 11월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좀 충분히 싸서 좀 매수를 하기가 좋은 시기다 라고 제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 폴티드 존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유지를 했지만 1월에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워낙 빠진 상태에서 또 신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년에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반짝하고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게 본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캠피션은 가장 오른쪽에서 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셨죠 거의? 네 여기서 이제 자리를 나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때도 혼자서 여기서 계속 계셨고 긍정의 힘을 계속 발휘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더 이 목소리가 더 크고 울림 있게 들린 네. 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캠피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솔직한 의견과 그리고 그 이유,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네. 인사드릴게요. 네.